후임 조명래 장관이 부임한 후 환경부가 해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보를 철거한 효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환경부 장관이 행사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홍보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자가 한 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제 심포지엄이고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단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보도자료 안 돌렸냐 기자단에. 왜 이렇게 그 5천만 원이라는 그 막대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이 석학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놓고 왜 기자가 한 명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자기도 잘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죠. 그 정도면 사실은 보도자료 발표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행사인데 나름. 보도자료 발표하겠어요. 네. 환경부 그 홍보 담당 그 사무관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어서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죠? 청와대. 청와대? 예, 예, 예. 그런 것들이고, 야, 이거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해서. 친절한 청와대. 당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김혜애 씨. 저는 김혜애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심포지엄에 압력을 넣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홍보자료도 뿌리지 마라, 환경부 장관님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니까. 만약에 환경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면 DH에서 이게 한참 그게 이제 정책 논란이 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뭔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기억은 안 나세요? 뭐 이런 어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환경단체들은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4대강 재자연화에 발목을 잡는다며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특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해 비판했습니다. 겉으로의 목소리는 오히려 원칙적이고 재자연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 철거나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책실장으로서 속으로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 내 이야기를 하냐면은 캠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가 18대도 내 앞자리가 김은경 장관, 옆자리가 김수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4대강 복원 이야기를 읽고 싫어했어요. 예, 왜 복원이냐? 나는 인정 못한다. 그 당시 2007년 전이면은 그 당시에 지금보다 열기가 복원해라는 열기가 더 많았을 때잖아요. 7, 8년 전.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제기를 했었고. 왜요? 자기 신념이죠. 자기는 부동산 하는 전문가라니까.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4대강 복원에 미온적이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는 사실일까?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 조직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 유공자 공적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으로 포장까지 받은 국토부 수자원과장 정희규 씨. 지금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 국토부에서 승진시키고 보낸 거죠. 2018년 11월인가 10월인가에 통합물갈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정희 과장이 국토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사회를 봤던 허재영 총장이 국토부가 이 잘못한 거 반성할 거 반성해라 라고 했는데 반성 하나도 없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잘한 게 없냐 잘못한 게 없냐 잘못한 거 없다. 저 왜 김동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따로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2018년도에 통합물관리 포럼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국토부가 4대강 때 뭐 별 문제 없었다 뭐 그렇게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예예. 여러 가지 면이 있다 뭐 이런 면은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뭐 그러니까 뭐 4대강 사업 자체가 뭐 감사원 3사 보고서 같은 데 보면 다 나오지만은 여러 이제 실무자 생각도 달랐고 달랐잖아요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 면들이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대강 추진본부 팀장으로 계실 때 긍정 포장 받으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혹시 뭐 지금 반납하실 뭐 그런 의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그거는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낙동강을 총괄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입니다. 4대강 사업에 관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남권 씨가 환경관리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뭐 수공, 수정공사, 네. 환경부도 좀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거에 생각했겠어요. 저도 생각 못했지 사실. 낙동강 녹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낙동강이 이제 어떤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인구가 인구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럼 물을 가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런 인구가 많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물 가두는 것도 뭐 제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것은 뭐 평소라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으로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약 380명이나 됩니다. 10년 전 방송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의 제보자가 다시 비리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김원 박사입니다. 김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이제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이 없다는 게 문제고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대강에 대한 10년 후에 그림이 없다. 컨트롤 타워 없어. 컨트롤 타워도 없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할 의지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보호의 수문을 열고 안 열고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사대강 복원하자. 그럼 복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대강을 복원해서 자연성을 회복하자. 이것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내세운 핵심 공약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집권 3년이 지났는데도 낙동강과 한강에서는 조사 평가를 위한 수문 개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까지 4대강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마치고 2019년부터 복원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 평가를 마친 곳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뿐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무엇이 4대강 복원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는 등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정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을 발족했습니다.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그 영향을 조사해 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당초 정부는 조사평가단이 의견을 내면 그대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뭐 처음에 저한테 부탁했을 때의 그런 뭐 결기랄까? 아니 우리 분명히 이대로 집행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 김해 비서관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엄청 쫓기면서도 이게 2019년도가 되면 이거를 이제 국가물관리원에 빨리 상정해서 결정하고 2019년 말까지는 다 해결한다, 집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겨울 내내 겨울을 방학을 다 반납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2019년 조사평가단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강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는 보 위에 도로만 남기고 물막이만 부분 해체,
백제보는 유지, 영산강의 승촌보 유지,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방안입니다.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 세 개를 해체한다는 조사평가단의 방안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2대 결국 사실상 이제 보 해체는 세 개다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최소한 세종보는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종보는 하겠다라는 말이 는 빼고 세종보만 하겠다는 건지 플러스 세종보 플러스를 하겠다는 건지는 잘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현재로서 보면 느낌이 세종보만 하겠다라는 느낌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는 거죠.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받은 청와대는 보 처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내리도록 넘겼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청와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재검토하게 했습니다. 조사평가기획위 홍종호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애초에 정부, 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저한테 약속했던 것,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연구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만든 이 결과물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되 아마 이 연구 결과가 그대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정작 연구는 이제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용 위원장도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다시 검증하게 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에서 결론을 했는데 그거를 B라는 그룹에 검증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C라는 그룹이 나타나서 검증하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건가? 그에 대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그 유역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국가물관리위원회면 저희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종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습니다. 지역에서 뭐 2년 동안, 3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금강 백리길에 유람선을 띄우는 금강 백길 4대강 유역의 지자체들은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앞두고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며 강의 복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금강의 뱃길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유람선 그럼요. 유람선 다니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다 다녔던 길이야. 그래서 나루라는 게 붙은 거예요. 예, 포구라는 게 붙어있고 이름이. 그게 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서 뭐 운하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금강의 유람선을 띄우려면 겨우 생겨난 모래톱을 다시 준설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운하 준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 준설은 착한 준설이에요. 착한 준설. 착한 준설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준설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을 통한 이 준설과 보를 통해서 어떤 강 자체를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승조 도지사님은 착한 준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준설은 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금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걸 또 준설을 해야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공주시는 보를 해체하려면 10가지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예산이 무려 1,223억 원입니다. 이를테면 지자체하고 이 건의사업을 요청하고 이게 계속 늘어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보처리 방안 확정과 관련돼서 지자체가 계속 그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 반영 안 해주면 보처리와 관련돼서 우리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나 진비 없는 거거든요. 공주 씨가 건의한 10가지 사업에는 금강의 보호와 무관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금강 숙에 이제 그 보철이 관련한 10개의 건의 사업 그거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뭐 그냥 말로 한 번만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서면으로 드렸죠. 지역 민원 이제 지역 민원 해결하는데 뭐 불을 좀 이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실까요? 서면으로 다시 주세요. 10개 그 건의 사업 관련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 따로 없으실까요? 공주 씨가 보낸 서면 답변입니다. 보호의 물막이를 해체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보호 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4대강 복원에는 다양한 주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감 같은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정서적인 불안감이 근거가 없는 거라면 설득을 하셔야 될 거고 설명을 하셔야 될 거고. 이낙연 의원도 국무총리로 계실 때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농민들을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협치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맞는 일인데 실제로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문을 열어도 연줄도 모르고 항의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워딩인 거죠.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보호 5개의 처리 방안을 표결 등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에 우리한테 보내온 요청사항은 좀 의견 수렴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 수렴이라 하면 어떤 의견 수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론조사를 한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환경부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론조사를 하라고 요청한 곳은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예.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유역별 위원회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지시 공문 이런 건 아니고 유역별 위원회에서 예. 그 여론 국민 이제 여론 조사를 작년에 했거든요. 네네.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지원이나 노력도 안 하던 곳에서 결정이 될 때쯤 되니까 이걸 하자 저걸 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절차를 또 연장하게 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괘씸하죠. 예. 저는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자기의 의견을 정리를 해야죠, 정부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떳떳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안 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회적으로는 들이고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당초 정부는 2018년까지 4대강 16개 보호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복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3년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보호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악화되었고 홍수 예방이나 가뭄 극복 같은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국민을 속여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강만 망가뜨렸을 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고
더 나아가 썩어가는 강을 복원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과연 감사원이 이미 결론을 내린 걸 또다시 조사하고 평가하겠다며 3년째 시간을 끌어야 했을까요? 여론을 살핀다며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이에 강은 죽어가고 식수원에 대한 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강.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고 4대 강 복원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 바랍니다. 비디수첩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